또 이번에 저희 이제 개그 미션에서 리더 계급이 만든 스모크가 빌보드 이제 200에 이제 차트인이 된 게 글로벌 팬들한테 반응이 오는 거가 좀 실감을 했고요. 그래서 화사 신곡 안무 미션을 챌린지를 했거든요. 근데 정말 되게 여러 나라 국가에서 그 챌린지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안무 챌린지를 하는 거 보면서 글로벌 팬들이 우리 이제 K-댄스를 되게 좋아하는 거를 실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춤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좀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좀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K-POP 미션을 프로그램 초반부에 넣는 것도 글로벌 팬덤이 확실히 K-POP에서는 또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K-POP 안무 미션을 통해서도 글로벌 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또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글로벌 크루가 많이 견인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. 댄서들을 보면 K-POP의 안무를 짜는 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가사에 집중해서 좀 쉽게 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그 몸의 움직임을 노랫말이랑 같이 듣는 게 좀 쉽게 느껴지는 게 저희 K-POP 댄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챌린지도 조금 그게 재미 요소인 것 같고 춤파2 때 BTS분들도 그렇고 그 태양님도 그렇고 뭔가 챌린지 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 다 댄서들과의 케미와 댄서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댄서들을 위한 좀 생태계도 알고 마음이 있는 분들이 같이 챌린지를 해주시는 게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. 보면서